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정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푸른나무인데요. 두 전문가님 모두 멈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한 분은 추가 상승을 위한 숙제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다른 한 분은 과도한 주가 상승세가 이어졌다라는 의견에서 멈춘다의 손을 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푸른나무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퀀텀 트레이딩 주식회사의 나현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푸른나무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푸른나무 그 확진자들의 플랫폼이죠. 랭킹닷컴을 운영을 하면서 이게 되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나 봐요. 신규로 유입되는 회원수들이. 그래서 주가도 잘 올라가는데 두 분은 이제 그만 갈 때가 됐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 나현진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푸드나무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제 푸드나무에서 하고 있는 그 플랫폼, 그 이제 닭가슴살 유통 플랫폼인데 랭킹닷컴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입점 브랜드가 약 300개 이상이 되면서 지금 랭킹닷컴으로 신규 가입자나 뭐 유입하고 거래되는 거래 대금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푸드테크 기업으로서 살펴봐야 될 텐데 이제 그러기에 앞서서 이제 또 한 가지 모멘텀이 이제 뭐 중국의 윙이푸드하고 이제 합작을 해서 이제 합작법인이 설립이 됐고 이제 내년에 본격적인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닭가슴살 시장 규모로만 보면 국내 시장이 한 300억 규모라고 그러니까 치면 그거의 한 10배 이상 큰 시장이 중국 시장인데 이제 진출 초기 단계에 들어섰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서 뭐 그 부분도 기대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랭킹닷컴 가입자 증가 수에 비해서 단기간에 거의 한 2주 정도 됐는데 단기간에 주가가 한 40% 오른 부분이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런 성장성을 감안해도 올해 예상 포워드 PER이 한 31배 정도 수준으로 뭐 고평가에 지금 위치해 있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성장성을 감안해도 너무 지금 고평가돼 있다라는 점 설명을 해주셨네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보시나요? 네, 푸드나무면 음식나무인가요? 네, 네. 그런가 봐요. 미국에는 돈나무가 있는데 네. 네, 우리나라에는 푸드나무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앵커님도 회원이시죠, 여기? 아, 저 회원 아니에요, 저는. 아, 충분히 다이어트에 자신 있다. 네. 아, 그건 아니고 아, 예. 제가 닭가슴살을 안 좋아해서. 아, 예. 그렇군요. 예, 네. 저는 회원입니다. 아, 그래요? 예, 180만 명 중에 한 명입니다. 한 명이군요. 네. 네. 근데 또 보다 보니까 회원 가입해서 주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쿠폰을 많이 뿌립니다. 아. 네, 생각보다 많이 뿌리고 그러다 보니까 회원 수가 이렇게 한 30%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나 싶은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앞서 대표님 얘기처럼 뭐 중국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게다가 또 지금 트렌드죠. 1인 가구 늘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홈트라고 그러죠. 요즘엔 네. 확 찌다 보니까 네. 홈트레이닝으로 뭔가 하죠. 변화를 가져가겠다라면서 그래도 이럴 때는 닭가슴살로 단백질 보충 뭐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특히 온라인 식품 쪽으로 일단 주문하게 되면 다 온라인으로 배송이 오다 보니까 이런 어떤 트렌드에 맞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부각은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실적이 나오고 매출이 이게 회원수가 늘다 보니까 매출이 나오죠. 근데 매출이 나오는 것만큼 수익성이 강하게 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쿠폰 뿌리고 회원수 늘리기 위해서 마케팅 강하게 하고 그러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판매 관리비가 급증하게 되죠. 아, 네, 그래서 매출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살짝 더 판매 관리비가 더 늘어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매출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그에 따른 수익성은 오히려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나오죠. 그래서 수익성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분기 실적의 확장세보다 이런 판관리비를 관리를 못하는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실적은 그렇게 생각보다 크게 좋아지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런 쪽에서 중국까지 진출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에도 쿠폰 뿌릴 텐데 그렇게 되면 이 판관비가 늘어나는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계속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성이 강하게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측면들은 일단 염두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외형 성장입니다. 네. 여기에 무게를 맞추는 주가라고 보게 되면 아직은 주가가 오르는 것보다는
또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염두를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일단 회원수가 는긴 하고 있긴 하지만 워낙 판관비도 그만큼 많이 들기 때문에 성장률 자체는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개인도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일매일 사들이고 있더라고요. 특히 사모펀드에서 매일 사들인다는 거 뭔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 의심을 볼만하게 하는데 그런 건 상관이 없나요? 네, 뭐 수급은 주가가 올라가면서 붙는 건 이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근데 더 그 부분보다는 좀 자세한 부분을 봤을 때 특히 이제 중국 진출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도 같이 반영하면서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가 비싼 상황들 이런 것들로 염두를 하게 되면 일단 여기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또 흔들림 나왔을 때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